뭐 있지? 아우 굉장히 부끄럽군요. 예. 와, 아우 제가 이런 거 되게 부끄러워해가지고. 공부, 노래도 그렇고 연기하는 것들도 그렇고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눈? Me... 그런 걸로? 아우 굉장히 부끄럽군요. 예. 블랙이죠.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으면 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스타일은 블랙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? 금지어. 뭐 있지? 뭐 할까? 학사에 뭐 있지? 금지어? 없는 것 같아요. 먹는 것. 먹기 위해서 열심히 더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여행. 외로울 때는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. 만약에 여행을 못 가면 청소도 외로울 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이게 뭔가 치우면서 잡생각이 없어지거든요. 곱슬머리. 약간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달마다 매직 같은 거 스트레이트 펌을 하기도 하고 저는 곱슬로 하겠습니다. 곱슬. 힐링. 작품이 끝나고 나서 힐링이 가장 제 주된 목표예요. 어떻게 하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쉴 수 있을까가 이번의 목표입니다.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, 우리 팬 여러분들, 인스피릿 사랑이죠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제가 이런 거 되게 부끄러워해가지고 사랑합니다. 고생했어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자라는 댓글을 남기고 싶어요. 저에게. 아직 갈 길이 머니까요.